위드 코로나 임박이 해외여행 수요로 느껴지고 있습니다. 올해 연말까지 예약 가능한 사이판 여행 상품이 모두 매진됐는데요. 이 외에도 어떤 여행지를 자유롭게 갈 수 있을지 김단비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. 한 여행사가 판매 중인 사이판 여행 상품입니다. 12월 출발하는 일정까지 모두 살펴봤지만 예약 가능한 자리는 한 자리도 남지 않았습니다. 12월 말까지 허락된 좌석이 4,000석이거든요. 근데 거기 전체 매진됐어요. 사이판에는 지금 못 가요. 12월 말까지 다 마감돼가지고 대기자도 되게 많고. 이 여행사는 지난달 초 자사 고객에게 사이판 여행 상품을 알렸는데 그 주에만 예약자가 1,500명가량 몰렸습니다. 마리아나 관광청에 따르면 올해 연말까지 떠날 수 있는 사이판 여행을 예약한 우리나라 국민은 4,000명에 달합니다. 사이판과는 백신을 맞은 사람에게 격리를 면제해주는 트래블 버블 협약을 지난 6월 말 체결했습니다. 체결 초기만 해도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였지만 코로나 백신 접종 완료율이 높아지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. 완료되는 시점이 11월 중순 이후거든요. 맞은 다음에 14일 지나야 되는 거니까 그때 수요가 많아요. 11월 말 정도 지금 많이 예약이 되어 있고 밤사이판, 유럽 뭐 이런 데고요. 최근 트래블 버블 협정을 추가로 맺은 싱가포르도 다음 달 중순부터 현지 여행이 가능합니다. 다음 달부터는 아스트라제네카 등 세계보건기구가 승인한 백신을 맞은 외국인도 미국에 입국할 수 있게 될 전망이어서 여행업계의 기대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.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.